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효율 향상의 사업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사업은 에너지 공급자가 에너지 사용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지원해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2018년 한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공급 3사가 사용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